안녕하세요. 제트입니다. 오늘은 아주 쉬운 세 가지의 코드로만 연주할 수 있으면서 멋지고 근사한 노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연습곡은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입니다. 딱 세 개의 코드만으로 이루어진 곡이지만요. 김광석 씨의 목소리와 류근 시인의 아름다운 가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이죠. 또한 영화 클래식에서 OST로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했었던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뭐 연주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 반해서 가사를 외우는 게 좀 힘들, 심오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래죠. 리듬은 기본적으로 슬로우 템포의 16비트 리듬의 곡입니다. 두 박자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8분음표 두 번, 8분음표 한 박, 16분음표 한 박 이 상태입니다. 처음 8분음표 2개를 다운스트로크로 가볍게 쳐주고 16분음표 4개를 첫 다운스트로크에서 강하게 치고 나머지 업, 다운, 업스트로크는 가볍게 칩니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 먼저 한 가지만 G코드만 가지고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에서 다운, 다운 가볍게 한 박자 그리고 16비트 다운업인데 첫 번째 다운 스트로크 거기서만 강하게 액센트를 넣어서 다다다다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운 다운 이 스트로크 패턴을 연습하신 후에 이 패턴이 익숙해지셨다면 악보에 나와 있는 G, D, E 마이너 코드를 바꾸어 가면서 연습을 합니다. 이 노래는 G 코드가 두 박자, D 코드가 두 박자, E 마이너 코드가 네 박자 한 마디 이렇게 해서 두 마디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부터 G, D, E 마이너 시작.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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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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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업. 네, E 마이너는 네 박자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한번 더 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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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업. 이 패턴이 두 박자씩이기 때문에 한번 이 패턴을 한 번 더 쳐서 총 네 박자를 연주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연주하면서 노래를 함께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잠깐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잠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이 상태가 끝입니다. 이 노래 연습은 이게 끝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짧기도 하고 연주가 너무 쉽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지는 버전. 네, 김광석 씨가 라이브 연주를 하는 그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는 라이브를 하실 때 네, 앨범에도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E 마이너 코드를 잡을 때 그냥 E 마이너 코드를 잡지 않고요. 텐션음이라는 걸 추가해서 잡아줍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냥 뭐 장식 같은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뭐 액세서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건데요. 장식음을 추가시켜서 조금 더 멋을 내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코드의 이름을 말씀드린다면 E 마이너 9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1번 줄 E플랫을 추가적으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김광석 씨의 라이브를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코드를 잡는가 하면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 나오는 16분 음표
16비트 음표를 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트로크를 하는 타이밍에서 E 마이너 9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어떤 식이냐면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박에서는 E 마이너 코드 그대로, 그 다음 업, 다운, 업 할 때 새끼손가락을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을 잡으시기 어려울 텐데요. 연습을 하면서 타이밍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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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네. 다운, 다운 할 때는 그냥 E마이너. 그리고 액센트 다운까지도 그냥 E마이너. 그 다음 올라올 때부터는 E마이너 9으로. 다시 또 E마이너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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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할 때에도 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트로크를 할 때에도 두 번째, 네 번째 박에 16번 음표 첫 다운 스트로크 세트 들어가는 이 다운 스트로크에서 다운 스트로크를 안 하고 기타 줄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바디를 손가락으로 탁 하고 쳐주면서 퍼커션 소리를, 네, 타악기죠. 타악기, 퍼커션이라는 건 타악기의 느낌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 때 연주를 하십니다. 다운, 다운, 탑, 업, 다운, 업, 다운, 탑, 업, 다운, 업. 네, 스트로크가 갑자기 좀 복잡해졌죠? 여기에 E 마이너 9 코드도 중간에 또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요. 노래까지 하자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예전에 앞서서 제가 영상을 올렸었던 슬로우 고고의 기본 리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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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리듬으로 연주해 주셔도 되고요. 초반에 이 영상의 초반에 설명드렸던 간단한 리듬 형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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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로 치더라도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G코드, D코드, E마이너 코드만 확실히 기억을 하시고 제대로 된 가사와 함께 불러주신다면 기타와 함께 멋진 노래를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연주 악보를 플레이 시키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노래는 끊어서 몇 마디씩 끊어서 갈 겁니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방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뭐 반복하는 것이 무의미할 것 같고요. 악보만 잘 확인하시면서 리듬을 잘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에 사용된 악보들은 모두 제가 만든 Z의 기타 레슨 네이버 카페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에서 Z의 기타 레슨으로 검색하시면 카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카페를 가입하시면 악보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Z였습니다.